너무 열심히 준비해주셔서 한번 저희가 더 감사할 겁니다. 오늘의 이 이벤트는 이번 전시회 같은 경우는 미술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거나 혹은 아직 친하지 않은 자신과 가깝지 않은 사람이라 생각을 하더라도 이 전시회만큼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반고우라는 하나의 작품 세계와 정신 세계를 좀 더 가깝게 그리고 또 손쉽고 즐겁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신 게 없으신 것 같은데 진짜 질문 없으신가요? 그래요. 제가 질문하고 제가 손 좀 많이 들어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인 반고흐를 저는 사실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어떤 이유냐면 자신의 작품 세계에 있어서 굉장히 철저하고 그리고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의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정신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떤 아티스트의 활기라든가 끊임없는 집착, 자기 자신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또 막혀서 막 형님 이런 거 쓰지 마요. 그냥 유재관님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아티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도 사실 이 행사장에 도착해서 이 전시를 쭉 둘러본 결과 사실 너무 어렵게만 생각했던 작품 전시회가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과 더 큰 아우라를 뽐내면서 광고의 세계를 이해시켜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SBS에서 라디오를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대중적인 미디어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이 전시회에 대해서 홍보를 해드리고 또 SNS를 통해서도 한국에 계시지 않은 분들이 이 전시회를 보기 위해서 한국에 오시거나 혹은 한국을 찾는 많은 관광객분들이 한국을 느끼는 동시에 이렇게 훌륭한 전시를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하는 게 저의 임무이자 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쉬운 예로 제가 오히려 광고의 작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감자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색채 기술이나 화법 없이 정말 드로잉을 자기보다 5살이 어린 조수도 아니죠. 5살이 어린 후배에게 드로잉을 배워서 처음으로 그린 작품. 예를 들자면 정말 제가 일본에서 활동을 할 때 긴장이 돼서 이제는 정말 쉽게 일할 수 있는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제가 일본 시장에 처음 문을 두드렸을 때의 그 심정과 그가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그 심정이 저는 거의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것들이 담겨져 있는 니넨관을 저는 여러분들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제가 나이 서른이 됐습니다. 올해로 아직 너무 어리죠? 너무 어린데 그동안 25년 가까이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좋은 일도 있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오늘 이 광고원 인사이드 기자간담회는 아마 저에 있어 장근석의 삶에 있어서 2016년의 첫 번째 단추를 참 잘 끼울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시회가 개인적으로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뜻깊은 전시회가 될 것 같습니다. 왼쪽 장을 보실게요. 네, 오른쪽 뼈 한번